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여러분, 오늘은 더문도에 왔습니다. 더문도에서 뭘 할 거냐면요, 통발 조어배를 탈 겁니다. 통발을 수백 개를 깔아놓고 며칠 묵혔다가 배 위에서 건져 올리는 겁니다. 거의 한 200개를 걷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가가지고 잡힌 생물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가자 임마. 이 누군데? 오늘 통발 같이 조업하게 때리정원입니다. 많이 아프구만. 마 콜리야, 시각이다 시각. 어부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될 시간에 이거 뭐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짓하는 거 좀 빡치네. 자, 여러분 지금 배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를 들어가 대략 1시간 반을 배를 타고 가가지고 아주 깊은 바다에 있는 통발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배 타고 가볼게요. 배멀미 나면 뒤지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포인트에 도착을 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통발 조업을 하는데 하기 전에 어창 안에 물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왜 뚫냐면요, 이제 빠르게 달렸다 보니까 안에 다시 새로운 물을 채우기 위해서 롱코를 뚫고 있는 겁니다. 야, 롱코 터졌다. 롱코 터졌어. 그리고 저거를 넣어두면은 문어를 좀 더 많이 어창에 보관할 수 있다 그래요. 저 틈새에 문어가 쪼그라들면서 들어가서 숨거든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고등어 미끼들이 많은데 내려둔 통발을 걷고 나서 통발 안에 생물을 빼고 고등어를 넣고 다시 통발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정도 묵혔다가 또 다시 와서 이런 식으로 조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통발을 한 7, 8줄을 걷는다고 하는데 한 줄에 통발이 한 40개씩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280개 정도를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히드팀 히드입니다. 지금 보고 형이 안 와가지고 정훈이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막 잘하네? 형님, 채널 먹는 과정이 나왔어요. 자, 히트TV 먹는 과정을 정훈이가 보여주겠습니다. 한 1년 뒤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훈이랑 같이 하지 않을까. 아니가 불렀어요, 이게. 보고요! 그게 누굽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요 부표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럼 저기 통발들이 줄줄줄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제 로라에 감고 이거를 쭉 끌어올리면 됩니다. 이야, 지금 보이죠? 이거 뭐야, 문어야? 우와, 첫 번째 통발부터 이렇습니다, 지금. 와, 미쳤다. 5마리? 자, 문어는 싹 다 이제 어창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통발을 했으면은 자, 어머니가 안에 고등어 하나씩 넣고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이따가 요거를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자리돔이랑 공치 놀래기가 많네. 자, 여러분 새끼 문어 올라왔습니다. 빵무늬 빵무늬 이렇게 하면 공대거든요, 여러분. 얘네 살려줄게요. 가라. 자, 그리고 저거는 폭돔입니다. 폭돔 새끼. 우와, 볼락 봐봐. 우와, 여러분 이게 볼락입니다. 출신 때문에 눈이 튀어나왔는데 25는 되면 볼락이에요. 와, 여러분 볼수가 크게 보세요. 미쳤다. 와, 크기가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자리돔도 저게 검은 데 굉장히 많거든요. 저것도 이 제주도에서 유명한 게 자리돔 물회잖아요. 다 저거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검은 데서 만들어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렇게 해서 뒤로 다 던져서 살려줍니다. 이렇게 모아서 뒤로 플라이야 그래. 어머니 플라이야 그래. 우와, 뱅에다 뱅에. 우와, 진짜 살 탄탄한 거 보세요, 뱅에. 회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낚시인들도 너무 좋아하고 찌낚시의 꽃이죠, 꽃. 우와, 이거 메미새우예요? 메미새우. 우와, 엄청 커. 요게 태국 가면은 엄청 큰 녀석들이 파는데 한국에서는 좀처럼 이거를 먹을 수 없거든요. 부채새우랑 은 완전 다른 겁니다. 부채새우는 이게 완전 더 널찍하게 돼 있는데 사실 요 통발조업배 아니면 요거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요 메미새우 는 제가 가져가서 집에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메미새우 나온 대로 다 챙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즈가 엄청 나요. 우와, 거의 바카스 굵기입니다. 여기는 두 종류가 나오거든요. 붕장어가 나오고 검붕장어가 나오는데 검붕장어는 다 크면은 2m까지도 커지고 굵기가 다리만한 요런 굵기가 나오는데 일반 붕장어는 그만큼까지 못 자라거든요. 방금 저거는 검붕장어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 길다란 거는 거미불가사리라고 하는 건데 생김새가 약간 거미처럼 이렇게 해서 이름이 거미불가사리라고 지어졌어요. 제주도에서 문어 잡다가 싶어 해서 요거 먹는 영상이거든요. 맛 괴롭다. 자, 어머니 플라이어 그래. 정훈아, 메미새우 안 빠그라지게 조심해줘. 걸릴건데 형님. 형님. 저거는 이제 꽃돔이라고 해서 옛날에 먹었었죠. 아홉동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검은도 어장 가면은 이런 매개가 가끔 나오는데 낚시로는 잘 못 잡는 거거든요. 딱 봐도 이게 약간 민물매기처럼 꼬리도 이렇고 가물치같이 생기게 되는데 바다 물고기입니다. 근데 몸이 좀 붉잖아요. 그래서 요 매개 이름이 뭐냐면 붉은 매기라고 합니다. 요거는 먹어본 사람이 없긴 한데 요건 다음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방생해줄게요. 저 멀리 꺼져라. 어, 메미새우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침대리십니다, 형님. 정원아, 너 배 내리면 멍든다. 와, 이 쑥임이 엄청 크다, 이거.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쑥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옆에 가시를 보시면 엄청나게 방어를 하고 있죠. 얘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쏘여요. 심지어 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김새가 일단 개 로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둥이 보시면은 딱 봐도 육식성의 입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탕으로 먹으면은 기가 막히고 맛있다고 합니다. 원래 못생긴 애기들이 맛있거든요. 근데 와, 요거는 배도 많이 불렀고. 아무튼 비주얼적으로는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메미새우를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제가 동해안 통발배도 타봐
가봤거든요. 거기는 빵이 진짜 많았어요. 통발 10개 중에 하나 들어있을 정도. 근데 여기는 10개 중에 하나 안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무너진 건 두 마리. 자, 그럼 이제 통발 하나 끝났고 다시 통발을 재설치하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옆에서 통발을 쫙쫙쫙 펴주시면은 통발을 간격을 두고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창 중화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보시면은 문어들 벌써 저기 파이프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파이프 안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쏨뱅이들. 쏨뱅이들도 맛있거든요, 여러분. 회로 먹으면 진짜 육질도 단단하고 너무 맛있는 애들이요. 그리고 얘는 건붕장어야. 붕장어야. 건붕장어. 얘는 지금 커지면은 제 다리 굵기만 해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죽은 게 아니고 불에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지? 불에가 수압 견디면서 불어가지고 배가 빵빵해져 있잖아요. 저게 불에 때문에 다 뜨고 있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근데 쟤 저거 먹고 있다. 문어가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 얘도 배고픈가 봐요. 얘네들이 적응력이 원래 필요한 애들이거든요. 키워본 경험으로는. 근데 여기 어창에는 얘네가 살던 바닷물을 끌어당김으로써 적응 필요 없이 저렇게 사냥을 해서 먹는 겁니다. 아이고 불쌍해. 저거 내 횟감인데. 펀치 새끼야. 마 임마 얼굴 좀 보자. 쉐끼 막 괴롭게 생기네. 펀치 먹어라. 형님이랑 비슷하게. 예? 형님이 그렇다면 그렇죠 뭐. 맨미지얼 안 부러지면 감사합니다. 저 버려야겠다. 소유 봤어? 진짜 거의 막 마비 오는 것 같고. 어 진짜로? 정신을 못 차려. 그때 한번 재현해줘. 하나 둘 셋 큐. 아 늦었다. 내가 호흡 놓쳤어 지금. 너 여기서 못 웃겨. 까트하고 다시 가. 아, 자 까트하고 다시. 그럼 그때 그 소였을 때 상황. 하나 둘 셋 큐. 아, 막 말도 안 나오고 이래요 형님 진짜. 내가 호흡 놓쳤다 했지. 성훈이한테 한마디 해. 유튜버가 많이 어렵네요. 자, 여러분 두 번째 통발 구표 다시 걷었습니다. 두 번째 줄 통발 올라오는데 야 역시 문어 한 마리. 야 진짜 문어는 미쳤다. 넘쳐요 넘쳐. 망둥어 종류 한 마리 들어왔는데 이렇게 줄무늬가 있습니다. 네 줄이 딱 있거든요. 어 신기합니다. 저 멀리 꺼져. 근데 제발 매미새우 제발 좀. 매미새우 한 마리만 더. 요거는 붕장어지. 붕장어지 색깔이 톱하고 다르잖아. 약간 아까 그 장어는 검했는데 얘는 안하고입니다. 자 이건 바로 얘 물기 때문에 바로 던져야 돼요. 자 이렇게 다시 백플라이어 가래. 백야 가래. 야 장어 또 들었다. 와 근데 장어한테 애들 있으면 매미새우나 이런 개들 있죠. 걔들이 못 살 수도 있어요. 장어들이 다 먹거든요. 그리고 이 장어들이 육식성이기 때문에 포악해서 생선 같은 것도 전부 다 물어 죽입니다. 야 농어 들어왔습니다. 농어. 이야 북발이. 자 여러분 고급어죠. 와우 북발이도 들었습니다. 저거 와 여러분 농어입니다. 농어. 이게 단백질 덩어리 농어 스테이크 해가지고 세계적인 음식인데 통발에 농어 들은 거 맞습니까? 통발에 농어가 들다니 진짜로 안 뜬다고 하는데 다 들어요 이렇게. 진짜 신기합니다. 자 이거는 바로 킵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줄 통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어. 자 이러면은 장어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어가 계속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어이 플라이어 그래. 야 볼락 저거 뭐야. 우와 삼자 볼락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이런 수많은 큰 소라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이즈도 좋고 얘네는 특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붉어요. 동양 소라게는 이렇게 붉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종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라게는 돌돔 낚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를 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킵을 해두거나 지금 여기는 일반 조업이기 때문에 방생을 하는 것 같아요. 더 멀리 꺼져라. 자 여러분 보시면 장어랑 문어랑 같이 들었죠. 저런 식으로 장어도 돌밭에 살고 문어도 돌밭에 살기 때문에 포인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유 씨알 좋은 문어. 어우 일타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마당 쓸고 죽고 문어? 콜리네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니까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눈치가 보이네요. 이봐 우와 잭팟이야 잭팟. 우와 세계에도 10kg 넘겠다. 무슨 돌문어 크기가 피문어 크기예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세 번째 통발이 끝나가지고 요거 다시 아까처럼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킵해놓은 돌들이 있거든요. OS 맞을게요. 광고 아니에요? 자 이 돌을 다시 이제 새로 묶는 거죠. 반대편에 가서. 오우야 뭐야 조기. 와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낚싯바늘이 지금 같이 걸려 올라온 거예요 통발에. 근데 그 낚싯바늘에 문 애들이에요. 그리고 저 문어는 그 낚싯바늘에 걸린 고기를 먹으러 온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 조기를 들고 있었거든요 문어가. 와 크라켄 나왔다 크라켄. 와 사이즈 봐. 우와 저거 진짜 크네. 피문어 아니요? 자 여러분 요게 조기입니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많이 들어간 조기 있죠? 그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통발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 과연 뭐가 들었을지. 오 자 첫타부터 문어 큰 거. 와 자 두 번째는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문어 나왔으면은 문어 포인트라는 거기 때문에 문어가 많이 들 수 있어요. 아우 속상합니다. 속상합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많이 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진짜 달라요. 그래도 역시 문어 포인트는 맞죠. 아우 좋다. 플라이어 그래. 제발 매미새우 한 마리만. 아까 두 마리 더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두 마리 안 바라고 한 마리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매미새우가 초반에 나와가지고 계속 어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역시 그건 아닙니다. 야 건붕장. 우와 아, 저 거버잖아요. 자 저거는 건붕장어예요. 저희 보시면 통발에 개가 한 마리씩 들어가 있잖아요. 저거는 또 문어의 미끼가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털지 않고 이대로 바로 다시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거예요. 어, 개상어. 자, 여러분, 개상어가 나왔습니다. 개상어. 이게 상어라고 해서 바로 물려고 하는 거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아기 개상어인데, 그리고 이게 아프네. 지금 다쳤습니다. 이 개상어 예전에 검은대에서 통발로 잡아가지고 먹었었는데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는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꼴에 상어라고 지금 이도 촘촘하게 나 있는 거 보이시죠? 물리시면 아파요. 저 멀리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진호래미 나왔습니다. 진호래미. 힘이 너무 좋아요. 저게 팔딱 있는 거 아무로 잡으면은 얘 찔릴 곳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요 녀석은 열기라고 하네요. 열기. 볼락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더 붉은색 열기죠. 요것도 살이 굉장히 탱탱해서 회로 먹으면은 볼락 같은 맛이 날 것 같아요. 사이즈가 근데 다 큽니다, 여러분. 요런 거 낚시로 잡으려면은 배 타고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네 번째 통발 끝났고 다섯 번째 통발줄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뭐야? 왜 기어가고 있어? 지금 개의 시점이에요. 걔는 저를 볼 때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처럼.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뿔물맞이개라고 해가지고 머리 위에 낙엽이나 이런 거에서 은신에 살아가는 녀석인데 조금 신기한 게 뭐냐면요. 동해안에 제가 잡았던 녀석들보다 색깔이 확실히 밝아요. 동해안에 잡은 애들은 진한 갈색깔의 거무튀튀하거든요. 근데 얘는 엄청 밝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식용으로 하지 않는데 식용으로 안 하니까 제가 나중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개소리야. 버려봐서 중간 조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검붕장어 개 크죠. 왼쪽이 검붕장어, 오른쪽이 붕장어. 딱 봐도 붕장어는 위에 점점점 이런 게 좀 있고 검붕장어는 그냥 검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기한 게 많이 나오고 어종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고생해서 그렇지.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해 주셔가지고. 첫 번째 줄 첫 통발에 올라옵니다. 안하고라. 자, 그리고 저거는 장어가 같이 파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새로운 어종 하나 나왔거든요. 범돔인데 이거 제주도 비수 지역 가면은 많고 그냥 연안가에도 굉장히 많은 어종입니다. 얘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섯 번째 줄 통발도 끝났습니다. 여섯 번째 하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저렇게 잡은 생선은 어머니가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내장 치러 가면 상하기 때문에 상하기 전에 저렇게 내장 손질하는 거예요. 금강산도 리쿠경이라고. 먹고 나머지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배 위에서 먹는 라면이랑 회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개인적으로는 군대 갔다 왔는데 밤에 근무 쓰고 나서 먹는 라면보다 배 위에서 고생하고 먹는 라면이 더 맛있어요, 진짜. 출배. 아, 먹고 싶어요. 가서. 여섯 번째 통발 올라옵니다. 자, 솜뱅이랑 개 한 마리 들었는데 개는 그대로 두고 문어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미끼만 넣습니다. 뭔데? 솜뱅이 아니야? 솜뱅이긴 솜뱅인데 솜뱅이가 아니야. 그게 뭔 소리야. 솜뱅이 솜뱅인데 솜뱅이 아니랍니다. 근데 뭐 귀엽게 생겼거든요. 바로 방생해 줄게요. 그리고 콜리는 지금 어쌌다가 나왔는데 다른 배 잠깐 옮겨 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우야. 내가 오면 이런 게 된다고. 오, 나 묻는 거 봐. 야야야야. 자, 여러분, 쥐치 나왔는데 넓적 쥐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쥐치들은 전부 다 심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 접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요 침을 먼저 제거하고 손질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찔리면 굉장히 아파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방생해 줄게요. 방생. 자, 저거는 농어인데 문어가 빨아먹은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소라게 있죠? 소라게가 빠지면은 요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엄지에 돌돌 말려있는 요 부분이 내장 부분이라서 요 부분이 돌돔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끼로 쓰면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요. 그리고 얘 집게임이 엄청나게 세게, 물리지 마! 여기 물리면 큰일 나요, 진짜. 집게임 엄청 셉니다. 자, 이렇게 물면은 놓질 않습니다. 리발렉이 설명하고 있는데 놓으면 안 되지. 가오 개 떨어지잖아. 어쨌든 요것도 튀겨 먹으면은 맛있더라고요. 먹어봤는데 개맛이 납니다. 요거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우와, 야, 홍해삼! 우와. 아니요. 홍해삼.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홍해삼입니다. 엄청나게 뚱뚱하잖아요. 그리고 사이즈 진짜 좋고 이거 무게도 지금 엄청나요. 해삼이 원래 밖에 있을 때는 몸이 쭉 펴져 있고 이렇게 위협에 가면은 뭉치거든요. 근데 이게 뭉쳐있는데도 지금 크기가 요만한 거예요. 얼핏 보면 고구마예요, 리발. 그리고 이게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방금 엄청 희한한 개를 잡았는데 만두개인가?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블랙팁개 있죠? 동해에 살고 있는 요 비슷한 개가 있거든요. 근데 생일 세 달이고 크기도 훨씬 큽니다. 요거는 킵하도록 할게요. 제가 가져가서 먹을게요.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먹었던 가시투성어리개라고 동해에도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내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내장을 먹으려면 걔는 등껍질을 따고 이렇게 내장을 파먹어야 되는데 얘는 여기가 내장이라서 여기만 짜먹으면은 이게 다 내장입니다. 요거는 먹어봤으니까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플라이어 그래. 우와. 와. 잘하네. 머리에 점액질 묻은 거 봐라. 자, 여러분, 이제 조업이 다 끝나가지고 홀린의 양식장으로 가서 잡은 것들을 그 양식장에 살려두는 것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시간을 달려서 홀린의 까두리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녀석들을 저 까두리 양식장에 일단 잠깐 재워두고 그래서 살짝 콩 키우고 있다가 나중에 출하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동물에 있는 아까 잡은 문어들을 여기다가 싹 다 넣고. 문어집 있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저 이렇게 통통통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세게 치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면 다리가 떨어지고 해서 상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자, 저기다 전부 다 플라이어. 자, 여러분, 지금 문어는 끝났고 아까 잡은 고기들 있죠? 그 녀석들을 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양식장에 넣어놓고 나중에 출하를 할 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같이. 자, 여러분 아침 6시 반에 나갔다가 지금 들어오니까 오후 4시입니다 이렇게 조업이 힘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잡은 거는 제가 집에 들고 가서 먹을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조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라라. 이야, 이 녀석 얼마나 먹어보고 싶었는지 사이즈도 굉장히 준수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술뱅이라고 하는 소라 두 마리, 그리고 뿔소라, 그리고 요거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부채개류라고 해요. 근데 부채개류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작은 꽃 부채개 아니면 그냥 예쁜 부채개 뭐 이런 거 등등 많은데 부채개 종류 같습니다. 아무튼 먹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요거 다 가져가가지고 은혜랑 한번 휴배를 해볼게요. 집에 가서 봐요. 랑랑랑.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검은도 조배를 타고 아주 특이한 녀석들을 잡아왔습니다. 뿔소라 크기 보세요 여러분. 주먹이랑 거의 크기 비슷합니다. 솔뱅이라고 하는 녀석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검은도나 뭐 그쪽 제주도에서 많이 먹는 소라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르기란 말을 잡아왔는데 부채개란 녀석이거든요. 근데 부채개라는 녀석 중에도 송편주름개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수심 20m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워킹에로질로는 볼 수가 없는 종류입니다. 정말 간간히 해안으로 올라올 덜떨어진 애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기들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꽃게랑 박하지 이런 애들만 크기가 작은데 이게 거의 다 자란 상태예요. 렛기 아니요, 렛기 처먹은 야만인. 자, 그리고 대망의 오늘의 주인공 매미새우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시면은 제주도에서 먹을 수 있는 부채새우랑 굉장히 똑같이 생겼는데 이 녀석을 매미새우라고 합니다. 얘를 보시면요, 다리 이런 데 보시면 굉장히 좀 예쁘잖아요. 이 다리의 줄무늬와 꼬리도 이미 열을 가한 게 아닌데 빨간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얘는 그냥 예쁜 매미새우더라고요. 이름 지은 렛기, 개 단순한 렛기. 자, 그럼 그래서 정말 먹어보고 싶은 매미새우가 잡혔는데 심지어 굉장히 사이즈가 큰 놈이 잡혀가지고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 잡히면은 요거는 솔직히 간장에 절어 먹어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먹었는데 지금 뭐냐면요, 바로 여기요 다섯 종류의 해산물로 간장장을 만들어서 먹으면 자. 자, 우선 요 각각류 두 마리 사실 손질을 줄 게 없어요. 요대로 그냥 퐁당 넣으면 되고 얘네들은 문제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살짝 데친 다음에 얘네들의 안에 있는 살을 적출해 볼게요. 아,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각대 세워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삼각대 세워놓고 제 손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 죄송해요. 은혜가 거의 만삭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은혜 괜찮아? 아니 괜찮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바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냄비 렛기 오시고, 자, 여기다가 소라루들만 싹 한번 넣어주고, 자, 일단 요 냄비는 여기로 오시고, 아, 이거 인덕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가스레인지면 파야 하면 되는데 요거는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말 계속하다가 그냥 빠르게 딱 해가지고. 뭐야 이거 물기부터 다 안되네. 잠시만요. 오! 지원자 움직여. 물 묻어가지고. 야! 아, 이 말이고 냄비 인덕션 안 되는 거지. 고맙다. 춤으로 분량 뽑아줬어. 린더션 전용 티. 그리고 바로 덕션아. 자, 그럼 요소 일단 팔팔 끓여줄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녀석들이 간장장으로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에가 좀 더러우면 찝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양치 한번 시카부카 시켜줄게요. 자, 매무새 한 마리 들고 하나 둘 셋. 저. 자, 여러분께 두 마리를 씻었는데, 자, 요래끼 자세히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다리가 네 개가 있고 여기 앞에 집게가 아닌 갈고리처럼 돼 있는 거 있죠? 요런 게 있습니다. 약간 스피어형으로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용도인지는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개 하차는 거, 이게 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 때문에 부채새우 느낌인데, 부채새우는 이게 엄청나게 크고 빵도 요런 식으로 좋은데 얘는 좀 얄쌍하고 요것도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신기해요. 끝. 자, 여러분 이렇게 간장에 들어갈 모든 생물들이 다 준비가 됐는데 간장장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간장과 물을 1:1 비율로 넣으면 돼요. 일단 물 먼저 할게요. 워터. 야! 자, 여기에다가 간장 1:1 비율로 감대로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설탕이 살짝 들어갔네요. 설탕을 여기에 3분의 2 정도를 넣으면 됩니다. 설탕. 아, 이거 은혜 앞에서 이렇게 했으면 개 뒤졌거든. 지금 은혜 없었으면 다 흘려도 돼 오늘. 안 돼! 요 정도 딱 데려 놓고 그냥 요것만 끓이면은 간장이 그 풍미가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사과, 애플. 아니야, 아직 껴놓으신 거야. 던져서 바로 난도질 나사. 다시 반대편 공중에서 난도질 나사. 자, 요거만 싹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흩날려라. 통마늘. 간장 좀 쳐도 돼? 안 돼. 응, 알겠어. 자,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랑랑로 초. 울트라 시카야, 이거. 뜨거 뛰지마자. 라삭라삭 사브라이. 끼야끼야. 하나 더 떨어뜨리면 라삭라삭라삭 사브라이. 끼야끼야. 은혜야, 나 유튜브 안 할라고. 로추도 이렇게 해서 흩날려라. 럼보네. 준비가 다 됐으면은 20분 정도 팔팔 끓여주면 됩니다. 그 전에 옆에 소라를 끼 지금 다 됐거든요. 요렇게 저 멀리 꺼지고. 로나 마시는 란장 바로 교체. 자, 그리고 저 소라 살을 일단 적출해 주도록 할게요. 요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뒤쪽 살 있죠? 여기를 그냥 쭉 찍고 이렇게 어우씨 롯됐다.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면은 요 안에는 내장입니다. 얘는 잘 빠지겠지? 와, 오우 됐다. 요 정도만 빠지면 돼요. 뒤에 내장은 그냥 알아서 다 안 빠진 거예요. 얘도
오케이. 정말이 커져. 홀도 보기 싫어. 그리고 보시면은 겉에 껍데기 있죠. 요게 이렇게 하면은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얇고 플라스틱 장난감 같잖아요. 근데 뿔소라의 이 껍데기는 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소품샵 가도 소품으로 팔아요 심지어. 자 여러분 그리고 뿔소라를 살살 이렇게 갈라볼게요. 그러면은 자 요런 거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요 녀석 침샘이 없다고는 했지만 한번 까볼게요 그래도. 오 진짜 없네. 이래서 검은색 사람들이 요 소라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전 사실 정훈이가 말해줘가지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미안하다 정훈아. 자 이렇게 다 손질해줬으면 여기다 넣고 바로 예쁜이와 손편래기도 여기다 넣고 요 녀석들을 싹 다 간장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간장이 끓여줄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쫙 끓였으면 바로 턴업. 자 이제 실온에서 미지근하게 식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온에서 또 식혀줄게요. 이게 약간 간장장 할 때는 기다림이 많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간장장 음식이 수공으로 노력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간장에 자주 갔을 때 너무 비싸다고 앙탈 부리지 마시고 그냥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앙탈 개부려요. 다 식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상온에서 다 식었으면은 요 건더기를 다 빼야 되는데 빼기 전에 맛 한번 볼게요. 롱쭈구 나하반야 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알몸돼서 왔으면은 요 통에다가 요 녀석들 싹 다 일단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자 그리고 여기다가 간장장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라가리 보세요. 라가리 돌려. 라가리 돌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 안에서 또 불순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뒤에 요 간장을 꺼내서 한 번 더 끓여준 다음 다시 넣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4시간 뒤에 봐요. 라삭라삭. 간장게장 먹을 때 비싸다고 토달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저는 돈 깨달아요. 자, 여러분, 24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48시간 되어버렸습니다. 야, 임마, 김상만, 조용히 해. 열어버려. 자, 여러분, 이제 이 간장을 다시 여기 요 냄비에 쫙 부어주고, 다시 한번 20분 정도 푹 끓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최종적으로 넣을 부스기제들을 넣어줄 건데, 롱마늘, 령란 로추, 와가자가 하와, 와가자 하와, 롱우추. 야. 자, 마지막은, 흩날려라. 월계수잎. 추수수수수. 자, 이렇게 넣고, 요 정도 끓였으면 꺼주고, 다 식었으면은, 부어버려. 잠가보여.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다시 냉장고에서 48시간 더 절여야 됩니다. 열어 들어가라. 그리고 바로 땡스피아 엘보우로 닫아버려. 자 여러분 다시 48시간이 지났습니다. 개보박두. 자 일단 요 녀석들을 싹 다 여기다가 부어주도록 할게요. 매미새우 나온다. 우 신기하지. 자 소라 하나 더. 자 그리고 신기하지 얘도 두고개 주름 송편개 막 리부리지마. 자 그리고 여기에 간장만 이렇게 부어줄게요. 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매미새우 간장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밀새우가 완전 간장이 다 절여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얘가 크기에 비해 꼬리가 굉장히 크고 두꺼워서 생각보다 먹을 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두고 주름 송편개 요 녀석도 맛있어 보이는데 원래 색깔이 워낙 어두워서 딱히 색깔에 특별한 변화 없어 보여요. 자 그리고 소라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간장게장이나 이런 거 할 때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랍을 바로 퍼올게요. 아유 밥 기가 막히게 잘 됐다 은혜야. 너가 했지 오늘. 내가 했잖아. 자 그럼 먼저 소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삭 사무라이 라삭 꼬르동. 와 엄청 빳빳해. 자 여러분 요 소라 바로 한번 초배를 해볼게요. 초배를. 안짜고 밥이랑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그냥 데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소름 돋아 봐봐. 보여? 어. 진짜 맛있어가지고 소름 돋는 겁니다. 이게 검은대에서 솔뱅이라고 부르는 방금 먹은 소라가 그 소라 같은데 자 이번에는 꿀소라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게 소라가 한번 삶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딱딱해. 가위로 자르는데도 힘들거든요. 입안에 들어갔을 때도 전복회 먹는 것 마냥 약간 아닥 오독오독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닥. 은혜 아가야.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소리 들리시네요. 딱딱한 식감을 좋아하시면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 안 먹을래? 쌩이 아니야 근데. 소라는 충분히 데치고 했어. 먹으면 얼마 줄 건데? 그게 무슨 내가 너한테 음식을 주고 너가 나한테 줘야 되는 건데 왜? 그때도 내기한 거 안 줬잖아. 뭐 내기했는데? 너가 말 잘못해가지고 200만 원 내기한 거 안 줬잖아. 이거 먹으면 200만 원 달라고? 알겠어 일단 와봐. 드세요. 트럭 쭉. 나 안 먹을래. 잘했어. 나 이거 없어. 난 200만 원 안 줘! 나! 쭉! 알았어, 미안해. 200만 원 주기 힘들다. 줄게. 오, 10만 원 나왔어. 헐, 맛있는데? 또 줘? 어. 쭉. 쭉 날아서. 와 근데 여러분 보셨죠? 아까는 그냥 안 먹고 가려고 했는데 맛 봤잖아. 그러니까 주먹만 쥐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쭈룩쭈룩 밥 기다리는 거 봐.
근데 그 전 소라가 맛있어. 방금은 꿀 소라를 줬거든요. 술뱅이랑 소라가 더 맛있다고 합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맛으로 봤을 때? 8점. 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요리 중에 8점 이상 있었어? 거의 8점. 9점은 솔직히 뭔데? 치킨! 10점은 피자잖아! 너가 해서 9점, 10점은 못 주겠어. 그러면 어떤 셰프님이 와서 똑같은 맛 했어. 10점! 10점! 자, 여러분 아무튼 끝내주는 맛입니다. 자, 이제 게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이거 조그만 게 왜 돌기보다 안 되냐? 이렇게 딱 해주면 오! 맛있겠는데? 그렇게 빨아. 바로 빨아? 응. 저 등 껍질 싫어하거든요? 내가 빨래, 간 빨아볼게요. 원래 은혜가 빨라면 다 빨았어. 뭔가 말이 이상한데? 와! 엄청 짭조름하네. 그 내장향이 엄청 진하게 나요. 그럼 저는 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살코기를 먹어볼게요. 빨아 빨아 다 빨아 주베름. 빨아 다 빨아 다 빨아 다 빨아 주베름. 좀 특유의 향이 있어요. 맛있는데 근데? 무슨 향인데? 게 향인데 짠 향이 세.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메밋을 요거를 드디어 먹게 되네요. 여기 일단 불려볼게요. 우와. 야 은혜야 이거 빨아? 빨아 빨아 다 빨아 다 이거 다 파? 아니 그거 아니고 머리였는데 왜 그거 들고 해? 다 빨아 다 빨아 다 빨아 주베름. 매미다 매미. 뭔가 이상해. 어디 산 동물 같아. 와 너무 달다 그 와중에. 이거 좀 나왔다 맞지? 산인 것 같습니다. 초바닥 같은데? 미친놈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름. 크레이피쉬 회를 먹어봤거든요. 오렌지 알맹이처럼 자자자작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방금 한 줄 먹었잖아요. 그것도 오조족 초죠. 자 일단 그래서 손질 한번 해줄게요. 옆에를 자 이렇게 잘라주고 열어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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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니? 여러분 미쳤어요. 이거는 저 너무 기대되는데 이거 한 입에 먹기 너무 아깝지? 두 입에 느껴볼까? 반 잘라볼게요. 와우. 자 그럼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돼. 이걸 진짜 먹으려고 진짜 검은 데서 배를 10시간 탔네. 리발 먹어볼게요. 초배를 할렐루야. 와! 내가 먹었던 장 중에 최고예요 여러분. 와 이게 제가 갯가재장을 먹어봤어요. 그거랑 살결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 갯가재장은 막 문드러졌는데 얘는 살이 탱글탱글한 게 그냥 아가리에서 지금 새우가 펄떡이고 있어요. 어머 매매 이거 봐 이거 봐. 잠깐만 은혜야 미안한데 그 냉장고에서 와사비 하나 먹거든. 와우. 자, 여러분 요 와사비 올린 매미 새우 장초밥 바로 먹어볼게요. 장인어른 저에게 맛있는 힘을 주세요. 추배! 아하바냐 개 맛있어 은혜야. 우와 또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감회가 새로워요. 벌써 멘트가 기억이 안 나 은혜야. 와 이거 진짜 길이길이 생각에 남을 맛이에요.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말로 못 표현해. 이때까지 430여 종류의 컨텐츠를 하면서 먹었던 요리 중에 진짜로 1등이다. 그럼 잡아와. 또 10시간 배탈하고 리발할게.